저는 지금 감남산에 있는 눈물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건물 위에는 양쪽 날개 꼭대기로 눈물을 담은 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높이 선상에서 감남산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지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한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품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우리들은 곁길로 나가서 주님을 거절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애 속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